네, 이번에 볼 내용은 우리 교재 31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Listening Comprehension and Pedagogical Research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A historical sketch가 있고, 그 다음에 myths and pedagogical objectives로 예, 두 단락으로, 두그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Listening Comprehension and Pedagogical Research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이제 LC라고 부를게요. 이 청해, 들어서 이해하는 이 듣기 영역 있잖아요. 이 듣기 영역과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그 교육학적인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그 연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연구적인 배경을 이렇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연구에서는 주로 어떤 걸 연구하냐면, 특정 학습자들이 왜 LC를 못할까? 특정 학습자들이 왜 LC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뭐랄까, reading하고, 그러니까 RC랑 reading, 그 LC의 차이가 어떤 것이며, 그러한 특정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똑같은 학습자가 어떨 때는 LC가 잘 되고, 어떨 때는 LC가 잘안 되는데, 이 LC의, 즉, 그러면 난이도가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거를 들었을 때의 난이도와 또 다른 거를 들었을 때의 난이도가. 그러면 그 난이도, 리스닝의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왜 학습자들마다 일관적인 LC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잘 듣고, 어떨 때는 잘못 듣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예요. 이런 게왜 중요하냐면, 이런 데이터가 많고, 이런 증거, 팩트가 많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교수법을 개발할 때나, 아니면 LC에 대한 어떤 독특한 테크닉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그런 거를 배려하면서, 더 나은 그 교수법을, 혹은 그 교육적인 테크닉을 그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그, 페더고지컬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듣기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난이도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그 듣기 퍼포먼스를 상대적으로 결정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istorical sketch라고 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 LC라는 것이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한 myths and pedagogical objectives, 목표죠. objective는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LC와 관련된 myth라고 하면은 좀 약간 미신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들, 그 어떤 잘못된 믿음, misconception이라고 할게요. 그 misconception,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pedagogical objectives, 어떤 교육적인 목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istening is a major component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First hit the spotlight in the late 1970s with James Usher work on total physical response. 이 TPR이라는 교수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리스닝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메이저 컴포넌트 주요한 요소로서 처음 다뤄지게 됐다. In TPR, the role of comprehension was given prominence as learners were given great quantities of language to listen to before they were encountered to respond orally. TPR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stand up, 이러면 학습자들이 다 일어나요. sit down, 이러면 학습자들이 다 앉아요. 그러니까 자꾸 total, 전신, physical, 어떤 육체적으로 response 반응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서 했을 때 실제로 일어서면 그 standing up이라는 용어를 배울 수가 있다. 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TPR이에요. 우리 수업이 이제 뭐 영어 교수법, 영어 교육론 이런 보통은 달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개별 교수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이번 강의는. 그래서 제가 이 TPR 같은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대충 맥락은 그러했고 그러한 특징, 교사가 뭔가를 지시하면 뭔가를 이제 imperative, 뭐 명령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를 따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기조 속에서 리스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교사가 지시를 내리고 학생들은 그걸 듣고 따라야 하니까 리스닝은 그때서 처음으로 아, 되게 중요한 주요한 스킬로서 다루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In TPR, the role of comprehension was given prominence. 네, 그래서 리스닝이 중요했죠. As learners were given great quantities of language to give to listen to. 그걸 계속 들어야 하니까요. Before they were encouraged to respond orally. 말로써 대꾸하기 전에, 말로써 spoken language로 respond 하기 전에 physically respond 하는 게 expect 됐거든요. 이 수업에서는. Similarly, 유사하게 the natural approach, 자연주의 교수법이라는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있다고만 알아놓으세요. Recommended a significant silent period during which learners were allowed the security of listening without being forced to go through the anxiety of speaking before they were ready to do so. 이 natural approach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학습자가 준비되면 자기 스스로 말을 할 테니 그들에게 침묵기, silent period, 침묵기를 허용해줘라.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 말할게요. I'm ready to speak. 그런 거를 보여주기 전까지 걔네한테 말을 억지로 푸시하지 마라라는 게 그 natural approach에 또한 기저하는 그 뭐랄까 어떤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 silent period 동안은 그럼 학생은 뭘 하나요? 듣기만 해요. 듣기만. 교사가 얘기하는 거,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거 듣고 뭐 또 다른 이야기 해주는 거 듣고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언제 얘기해요? When they are ready to do so. 준비가 되면.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total physical response와 natural approach에서 listening이라는 게 major component로 여겨졌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이야기예요. 그 다음, such approaches were an outgrowth of a variety of research studies that showed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그래서 이러한 어프로치들, 앞에 있는 TPR이라든지 natural approach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대 영어 교육, 영어 교육이나 어떤 외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Krashen, for example, stressed the significance of comprehensible input or the oral reception of language that is just a little beyond the learner's present ability. 이 뒤에 있는 그 이건 auditory인데요. Oral reception. 이 듣는 거. 아까도 여러분 O-R-A-L, 그럼 oral. 이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하는 거고 여기 oral 이렇게 있는 거는 listening이에요. 그래서 이 listening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7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크라시엔의 지금 이거 input hypothesi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수업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가설이긴 해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안 하지만 어쨌건 이거는요. 크라시엔부터 시작해서 이 natural approach도 사실 크라시엔 거예요. 이 TPR, natural approach, 그리고 크라시엔의 comprehensible input 이 이론에서 listening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input이라는 거는 듣는 거라 그랬어요. 듣거나 읽는 거. 그렇죠? comprehensible input. 이해할 수준의 어떤 입력, 언어적인 입력 앞에 기억나시죠? 여기 input, 맞죠? 듣기하고 읽기에서 어떤 language 데이터가 우리가 input이라고 했죠. 반대로 내가 말해서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그 데이터들은 다 outpu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bout the same time, researchers were also discovering the significance of what learners actually did with input.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언어 인풋과 학습자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Perhaps through noticing certain features of language, 얘네들이 들을 때 어떤 언어적인 feature 특질들을 뭐 문법적인 특질이라든지 발음적인 특질이라든지 뭐 단어적인 특질이라는 거를 noticing 주목은 하고 있나? But ultimately internalizing those elements in their long-term competence. 그리고 나서 그 순간만 깨치는 게 아니고 long-term. 장기적으로도 그게 습득으로 이어질까? You can be exposed to great quantities of language, but what counts is the linguistic information that you ultimately glean from that exposure through conscious and subconscious attention. 그러니까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exposure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궁극적으로 이 linguistic information, 언어적인 정보를 내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간에 그걸 내가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Through cognitive strategies of retention, through feedback and through interaction. 그것은 내가 retention, 머릿속에 오래 저장하려는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 또 feedback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상호 간의 그 말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뭐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냥 듣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주목을 했다는 거죠. Meanwhile, pedagogical research on listening comprehension made significant refinements in the process of listening.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 LC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정교화되기 시작하는데 process of listening,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Studies looked at the effect of a number of different contextual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affect the speed and efficiency of processing oral language. 그래서 이
어떤 맥락적인 특징, 이게 뭐 형식적인 맥락인지 아니면 친구 관계의 맥락인지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끼리인지 먼 사람들끼리인지 지금 되게 시끄러운지 지금 되게 조용한지 캐주얼한지 포멀한지 뭐 그런 맥락적인 특징 and how they affect the speed and efficiency 이런 맥락들이 서로서로 바뀔 때 리스닝을 위한 맥락이 바뀔 때 리스닝을 알아듣는 스피드나 혹은 그 효율이 어떻게 달라질까? Rubin identified five such factors. 루빈이라는 사람이 다음의 요소들이 listening process, 그 듣는 과정이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거예요. text. 어떤 그 텍스트라고 하면 이제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듣는 텍스트죠. 그 auditory text인 거예요. 그뭐 시나리오, 뭔가 이렇게 내가 듣게 되는 그 텍스트 그 자체. interlocutor, 대화 대상자, 대화 상대자를 interlocutor라고 해요. task. 이걸 내가 듣고 뭘 해야 하는지. listener. 또 듣는 사람 그 자체. process characteristics. 그리고 절차적인 특징. 지금 process characteristics는 절차적인 특징이라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절차를 특정화해가지고 관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다음 다섯 가지의 특징에 따라서 이 학습자가 어떨 때는 잘 듣고 이 학습자가 어떨 때는 덜잘 듣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speed와 efficiency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In each case, important elements of listening process were identified.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논의가 됐대요. For example, the listener characteristics of proficiency. 예를 들어서 listener, 여기 listener라고 있죠? 이 listener characteristic은 어떤 게 있나요? proficiency. 자, 그 사람의 영어 능력, 숙달도예요. 또 memory, 기억력, attention, 집중 정도, affect, 감정, 정서적인 요인이에요. affect, 감정. age, 나이, gender, 성별, background schemata, 배경 지식, and even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L1. 그리고 학습자가 L1, 그 사람의 모국어에서 학습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The process of listening. 듣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혹은 덜 효과적으로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거요. 숙달도 높아, 메모리 되게 좋아, 어텐션 되게 좋아, 에펙트 되게 감정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나이 뭐 되게 많지 않고 그냥 적절해, 젠더도 뭐 남자 여자,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널리지가 듣는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L1에서 학습적인 장애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되면 리스닝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In other research, attention was given to types of meaning involved in the act of comprehending language. 자, attention, 죄송해요. 이건, attention was given to types of meaning. 자, 의미의 형태예요. 볼게요. In this perspective, phonological,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knowledge are considered. 자, 그래서 발음적인 거, 통사적인 거, 의미적인 거, 활용론적인 그 지식들이 고려되어서 along with non-verbal elements, 뭐랑요? 비언어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face-to-face에서 눈썹을 치켜 올린다든지, 뭐 표정을 찡그렸다든지, 웃으면서 얘기한다든지, 막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 listening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Other studies have looked at the extent to which first language listening ability contributes to one's performance of L2 listening. 그리고 특히 L1, 모국어가 고려된다면 모국어에서 어떤 점이 L2 listening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도 있대요. With the interesting suggestion by Vandegrift that if you are a good listener in your L1, 모국어에서 잘 듣는 사람들은 you stand a good chance of doing well in L2 listening tasks. L2 listening에서도 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다음 문단이요. Research has also examined the role of strategic factors and of strategies-based instruction in listening comprehension. 그리고 전략, 어떤 전략을 취하는가? 듣기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 듣기를 유도해내는가. 예를 들어서 모든 문장을 뭐 carefully 듣는다. 아니면 첫 문장만 carefully 듣는다. 혹은 배경 지식을 시도 때도 없이 활용한다.
혹은 들으면서 자꾸 질문을 하거나 뭐 노트 테이킹을 한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잖아요. 내가 더잘 듣기 위해서. 그게 시험이 아닌 맥락에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했다는 거죠. Studies tend to agree that listening, 과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는 것은 듣기는 especially for academic and professional context, 특히 학문적인 맥락, 전문적인 맥락에서 is a highly refined skill that requires a learner's attention to a variety of strategies for extracting meaning from text.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listening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스킬이 아니고 refined, 정교한 스킬이고 다양한 스트래티지가 같이 도입이 됐을 때더 나은 리스닝을 더 나은 청해 실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애시라는 것이 처음으로 중요하게 도입된 교실에서의 시점은 70년대이고 그것은 뭐와 맥을 같이 하냐면 과거에 발달하기 시작한 과거에 약간 붐을 일으켰던 그런 교수법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한 리스닝을 쭉 봤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변인들이 있어서 리스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리스닝을 더 낮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고려하여서 티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해볼게요. Myths and pedagogical objectives. 자, 이건 뭐냐면 잘못된 거, misconception,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먼저 볼게요. All this research has helped to expose some important myths about listening, misconceptions that have sprung up and influenced the way listening is taught. 그래서 listening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하지 않은데 사실 지금까지 이러이러이러하다 해서 잘못 가르쳐진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Listening is a passive skill. 가만히 능동적인 게 아니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된다. 수동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Listening is a one-way process.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계속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프로세스다. 아니라는 거죠. Listening is an individual process. 혼자서 가만히 하면 되는 개인적인 활동이다. 아니라는 거죠. Listening skills are acquired subconsciously. Listening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개발되는 것이지, students just absorb them.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알아서 그냥 습득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Listening equals comprehension. Listening이라는 거는 듣기와 완전 동일하다. 아니라는 거고요. Listening and speaking should be taught separately. 두 개는 다른 스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되어 가르쳐줘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몇 개는 여섯 개가 모두 잘못된 리스닝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다. 그 말하는 거예요. As you read on this chapter, you will discover why all these statements are indeed myths. 이 챕터를 통해서 왜 이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준대요. We'll look at how students can be active learners. 네, passive가 아니고 active learners. Combine listening performance with other skills. 그리고 이게 integr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중요한 단어니까요. 여기에 skill integration. 스킬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collaborate with other students in listening 다른 리스닝을 할때 다른 학생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아까 individual process 이거에 반대된 내용이죠 and in listening comprehension task and ultimately improve their overall competence in the L2 through listening 그리고 나서 리스닝을 통해서 L2 competence도 함께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이어집니다 이제 수업을 본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요것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Here are some specific objectives we will address in this chapter on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그리고 나서 objectives 어떤 수업의 목표를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지가 여기 나오네요 Pedagogical questions about teaching listening 볼까요? What are listeners doing when they listen? 리스너들은 그들이 들을 때 대체 뭘 하고 있나? 패시브하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액티브하게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나 이 말이고 What factors affect good listening? 어떤 요소들이 좋은, 그러니까 효과적인 청해를 가능하게 하나?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real life listening? 실제적으로 밖에 현장에 나갔을 때 리스닝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 What are the many things listeners listen for? 리스닝을 할때
리스너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What are some principles for designing listening technique? Listening 테크닉을 그러니까 listening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처치 방법이죠. 그런 테크닉을 개발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How can listening techniques be interactive? 그리고 이 listening 테크닉이 one way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interactive, 서로 상호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나? What are some common techniques for teaching listening? Teaching listening을 위한 보편적인 어떤 common technique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pedagogical question이고 또 pedagogical 다른 말로 말해서 pedagogical objectives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다음 An Interactive Model of Listening Comprehension입니다. 이제 앞에서 Listening이라는 것이 One-Way가 아니었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오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기요. Listening is a One-Way Process. 한쪽으로만, 듣기만 하는 거다. 한쪽 방향, 일방향적인 과정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An Interactive Model, interactive 하다, 상호적이다, 상호작용적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양쪽이 있고 그 양쪽 간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Listening is not a one-way street. 일방향 도로가 아니고 It is not merely the process of unidirectional receiving of audible symbols. 그냥 한 방향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 어떤 소리의 부호, 그 소리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 프로세스가 아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One facet, the first step of listening comprehension is the psychomotor process of receiving sound waves through the ear and transmitting nerve impulses to the brain. 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listening이라는 건 우선 첫 번째, one first dimension,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listening comprehension은 psychomotor process,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운동적인 프로세스인데 receiving sound waves, 그 사운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through the ear, 귀를 통해서 and transmitting, 그 귀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신경이 신경이 이렇게 transmit 뭔가를 전파를 시켜서 그 브레인의 임펄스가 전달이 되게 되죠. But that's just the beginning of what is clearly an interactive process as the brain acts on the impulses bringing to bear a number of different cognitive and affective mechanisms. 그리고 나서 더욱더 다양한 different cognitive, 인지적인, 그리고 affective, 정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서론이고요. 밑에가 중요합니다. The following seven processes are all involved in comprehension. 그 이해라는 것에 다음에 일곱 가지 스텝이 연루가 되어 있다. With the exception of the initial and final processes below,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1번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7번 단계를 제외하고 no sequence is implied here. Sequence, 어떤 순서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번하고 7번은 붙박이고요. 1번하고 7번은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은 sequence. 하나의 순서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번 갔다가 4번 갔다가 3번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2번하고 3번, 4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They all occur if not simultaneously. Then in extremely rapid succession.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면 적어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3번 할게요. 4번 갑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Neurological time must be viewed in terms of microseconds.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초 단위보다 더 짧은 거, 그 초 단위보다 더 짧은 거에 더 짧은 거,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rapid하게 연속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그래서 1번하고 7번은 처음과 끝이 형성되는 건 맞아요. Decoding auditory sounds. 그 음성적인 어떤 사운드가 그 음성적인 거? 예, 어떤 음성적인 음성? 음성이 아니고 어떤 소리적인 사운드가 있으면 청각적인 사운드가 있으면 decode 하나하나 분해를 한다.
그게 최초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럼 그게 사람의 소리인지 혹은 내가 분해가 필요 없는 그냥 물건의 소리인지 여기서 판별이 돼서 사람의 소리의 경우 다음에 시퀀스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 retaining essential information or meanings. 그리고 소리를 다 분해해서 해독한 다음에 내가 취할 것만 싹 가져가는 거. retaining, 유지시켜요. essential information, 굉장히 필수적인 정보만요. 혹은 필수적인 의미만요. 가운데 있는 거 볼까요? determining the function of the speech event. 지금 일어난 이 발화의 기능을 생각해보고 activating schemata, 그것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그 관련된 연관된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assigning literal meanings, 그것의 그 사전적인 의미, 이건 그냥 의미라는 의미 그대로예요. 의미 그대로를 먼저 파악을 하고 assigning intended meaning, 그 의미 그대로 속에 숨어있는 이 말하는 사람이 정작 의도한 게 무엇일까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determining the demand for short or long-term memory, 내가 이거를 잠깐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되는지 혹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essential information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그냥 절차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운드를 내가 딱 파악을 했으면 이제 decode, 그거를 하나하나 분해해요. 아, 이 단어가 쓰였구나. 이 단어 안에서는 이런 게 쓰였구나. 문장을 들었으면은 단어로 분석하고 점점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가 내가 어디서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아, 이거 내가 친구랑 얘기할 때 듣고 있는 거구나. 아,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내가 썸 타고 있는 어떤 여자애구나. 혹은 어떤 남자애구나. 굉장히 센스티브한 상황이네.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activating schemata. 그래, 내가 썸을 타고 있고 얘는 뭐 이런 성격의 아이고 쟤는 이런 성격의 아이고 나는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자 스키마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면 혹은 사후에 내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막 활성화시키겠죠. Assigning literal meanings. 제가 그랬어. 여기 되게 춥지 않아? 여자애가 그랬다고 쳐요. 남자애한테 오빠 여기 되게 춥지 않아? 이랬어요. 춥지 않아? 한 공간에 있는데 되게 뭐랄까 되게 뭐 카페에 있는데 여기 되게 춥지 않아 이런 거예요. Literal meaning은 뭐예요? 오빠 여기는 춥지 않습니까? Don't you think it's cold here? 여기가 춥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지만 intended meaning. 여기 너무 추워요. 저 따뜻하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줘야죠. 아니면은 자리를 바꿔줘야죠. 거기가 창가라면. 아니면 거기가 뭐 그러면 히터 좀 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죠. 아니면 따뜻한 공간으로 옮겨야죠. 다양한 거를 내가 여기서 추출할 수 있죠. 하지만 어쨌건 intended meaning은 그 여자아이로부터 혹은 내가 썸을 타고 있는 그 중요한 사람으로 significant other,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요청이었어요. 이곳은 춥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determining the demand for short-term or long-term memory. 자, 지금 당장 이 아이는 추우니까 내가 따뜻하게 해주자를 떠나서 long-term memory. 아,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얘는 춥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장기 기억장치에 그 아이의 그 프로필을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retaining essential information or meanings. 그리고 나서 아 여기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뭐 할까요? 아 우리가 내가 썸타한테 도움이 된다. 혹은 추우니까 썸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하니까 얘가 되게 좋아했다. 아니면은 이런 환경이 우리가 썸을 타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기 그 전에 이 아이는 추위를 잘 탄다 못 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서 끝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5번이에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5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모든 거를 다 말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대충 얘기해요. 그럼 상대방이 찰떡같이 그 의미 맥락을 알아들어가지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캐치해내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컨버세이션 한 90% 이상이에요. 사람들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되게 민망함을 느끼고 그거에 체면을 상해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되게 애둘러 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요청하는 걸 이야기한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애둘러 가요.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거는 good listener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사전적인 뜻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good listener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5번 영역이고요. 5번 영역을 잘해야 listening comprehension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모국어에서 뿐만이 아니고 제2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5번이에요. good listener를 만드는 가장 크리티컬한 스텝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뭐 process in detail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맥만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hearer processes what we'll call raw speech. 그냥 그 언어 자체 and holds an image. 그리고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of it in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 장치에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들었으면 그게 무슨 뜻일까라는 어떤 picture image를 생각해 낸다는 거예요. This image consists of the constituents of a stream of speech. 그래서 그것을 분해하게 되는 거. 그 분해하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 다음은요. The hearer determines the type of speech event being processed and then appropriately colors the interpretation of the perceived message.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컨텍스트 어디 갔죠?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대화의 색깔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conversation인지, 연설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broadcast를 보고 있는지 그거가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By attending to context and the content, for example, one determines whether the speaker wishes to persuade, request, exchange pleasantries, affirm, deny, inform, and so forth. 이 맥락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This function of the message is inferred.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의 기능이다. 어떤 기능? Requesting 하는 기능. 그 다음에 persuade 하는 기능, deny 하는 기능, 정보를 주는 기능, 그 기능을 먼저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 function of the speech event. 3번이요. The hearer recalls background information.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막 꺼내게 돼요. 그 background information은 어려운 말로 schemata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이나 다른 수업에서 우리가 schema 라는 용어도 이제 스키마하고 스키마타는 똑같은 겁니다. 스키마는 단수고 스키마타는 복수예요. Relevant to particular context and subject matter.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알맞은 관련 지식을 막 머릿속에 활성화하게 되죠. A lifetime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is used to perform cognitive associations in order to bring a plausible interpretation of the message.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관련 지식을 끄집어내게 된다. The hearer assigns a literal meaning,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죠. To the utterance, a process that involves semantic interpretation. 그냥 의미적인 해석이에요. In many instances, literal and intended meanings match. 많은 경우에 말한 그대로가 의도이나 So, for example, suppose one of the students walks into your office while you are very busy with something and says, she has a question for you, then says, do you have time? 시간 있으세요? You might answer yes to the presumed literal meaning of the question. But then, let's say a stranger sitting beside you on a bus looks at you and says, do you have time? Your appropriate response is not yes or no, but rather it's quarter to nine. 자, 이 상황에 위에는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하면은 있다 없다인데 여기는 시간이 있으세요? 이러면은 네 있어 없어가 아니고 네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socially appropriate 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계 있으세요? 우리는 시계 있으세요? 이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시간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중적인 뜻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그 function 아까 여기서 밑에는 asking, 위에서 하고 있는 그 do you have the time의 function과 밑에 있는 do you have the time의 function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literal meaning은 둘 다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the hearer assigns an intended meaning to the utterance. 위에 거의 경우 선생님 제가 좀 들어가서 면담 좀 하고 싶습니다고 밑에 거의 intended meaning은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the person on the bus intended to find out what time of the day it was, even though the literal meaning didn't directly convey that message. 그래서 intended meaning을 이후에 적절하게 파악했는데 맥락을 고려하면서 How often do misunderstandings stem from incorrect assumptions that are made on the hearer's part about the intended meaning of the speaker? 대부분의 오해는 다 2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5번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6번. The hearer determines whether information should be retained in short-term or long-term memory. 이게 short-term에 들어가야 되는지 long-term에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short-term memory is appropriate in context that call for a quick or response from the hearer. 예, 되게 짧은 기간에 하는 거고 long-term memory is more common when you are processing information in a lecture. 뭐 이런 거는 뭐 강연이라든지 이럴 때 오랫동안 기억에 넣어놔야 한다. 다음이에요. 마지막이네요. The hearer deletes the form in which the message was originally received. 그 문장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뭐를요? Message 있습니까? Important information. 네. 중요한 정보 그 자체만 머릿속에 꼭꼭꼭 담아놓고 사실 그것이 발화 되었던 그 문장, 그 피지컬한, 그 포멀한 문장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의미화해서 정보화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한다. Conceptual retain, conceptual retainment, retained conceptua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의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래서 이제 이해가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It should be clear from the foregoing that listening comprehension is certainly an active undertaking.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머릿속에서 과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얘기한 passive skill이 아니고 active란 말입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이런 걸 굴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굴리고 있기 때문에 active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ut more importantly, an interactive process.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호적인 프로세스인데 왜요? After the initial reception of sound, we human beings perform at least 6 other major operations on that set of sound waves. 어쨌건 이런 절차를 겪는데 in conversational settings, of course, further interaction takes place immediately after the listening stage as the hearer becomes speaker in a response of some kind. A가 얘기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A랑 B랑 대화를 하면 A가 말했다가 B가 말했다가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comprehension process, listening comprehension process를 겪는 사람이 계속 겪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주도했다가 또 내가 이 기회를 상대한테 줬다가 또 내가 이걸 주도했다가 이런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listening이라는 것이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cognitively 복잡해요. complicating한 cognitive process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선 listening이라는 것은 active하고 둘째로 내가 계속 듣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되기 때문에 interactive한 process다라고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ll of these processes are important for you to keep in mind as you teach. 예, 가르칠 때 중요합니다. They are all relevant to a learner's process of listening, for listening to performance factors that may cause difficulty in processing speech, to overall principles of effective listening techniques, and to the choices you make of what techniques to use and when to use them in your classroom.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난이도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하지만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티칭을 할 때 무엇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지 무엇이 여기에 영향을 주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다양한 그 해안을 가지고 티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리스닝이라는 것이 왜 여기요? 패시브한 게 아니고 원웨이가 아니고 인디비주얼한 게 아니고 액티브한지 그리고 인터랙티브한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